근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진짜로. 사실 잊었어요. 잊었었어요 근데. 잊은 거 맞죠? 어, 잘 있네요? 예? 네? 아 그게 아니라 네. 두 달이 너무 그래서 저는 그 남캠들을 항상 부를 때 남캠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, 합방이 처음이에요. 진짜 저 합방 너무 처음이거든요. 이분도 저랑 합방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일부러 합방 처음 한 분만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? 뭐든 처음이 좋으니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네. 방송한 지 1년 된. 오 그래? 얼마 전에요? 네. 언제? 5월 19일. 아 5월 19일. 아 1년이나 됐어요? 방송한 지? 그럼 친한 BJ들은 누구 있어요? 저 만숙 누나. 방송을 왜 하기 시작한 거예요? 제가 원래는 직업이 지역군인이었는데. 오, 오 더 어울린다. 지금 머리를 또 짧게 잘라가지고.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? 그 아, 말했는데 누구 닮았어요? 저는 하석진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. 예, 그런 사람. 약간 남자답게 생긴 사람. 네. 옥태견 이런 사람. 아, 옥태견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. 얼굴이. 네. 서강준이요? 아이. 서강준이 좀 이상형이거든요, 또. 네. 살짝 선 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또 이제 이 제가 신부 수업을 이제 이렇게 초대를 했잖아요. 네, 어떤. 신부. 집밥 맞으세요. 신부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. 제가 이제 집밥 맞으세요 할 때. 네. 남캠들이 이쁜 애들 많이 나오니까 한참 여기 앉아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남캠은 누구야? 이렇게. 왜냐면은 전 때묻지 않은 남캠들 좋아해가지고 저도 눈이 좀 많이 높아요. 그래도 합격을 했다는 거 맞죠? 여러분들 인정? 차갑게 생긴 얼굴이다? 처음 봤을 때? 그래요? 응. 차갑게 생긴 얼굴이어서 나는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. 좀 살짝 예의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서 전 죄송 쏘리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나는. 아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저는 원래 만숙님 알고 있어가지고 딱 누가 입장했습니다 이러면은 깜짝 놀래잖아요. 어. 그래서 짭인가. 근데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진짜로. 사실 잊었어요. 잊었었어요 근데. 잊은 거 맞죠? 어 잘 있네요. 예? 네? 아 그게 아니라 네. 두 달이 너무 그래서 아 근데 또 누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. 뭘? 누가? 그러니까 집밥 만 선생이 그 어. 사이에. 그 사이 아 그 초대를 해놓고? 네. 진짜? 누가? 누가 나왔지? 로운가? 예, 네, 그 몇몇 그 분께서. 그분들은 작년부터 대기했던 분. 네. 그래서 아 아니야 그분들은 작년부터 기다렸던 사람들. 나 탕치기다. 아니야 아니야. 야 남캠 탕치기에서 뭐해?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? 실제로요? 네. 되게 무슨 말 하지 말고 좀. 아직 얘기도 안 해. 아 근데 부근해요. 근데 처음에 와서 죄송해요. 처음에만 긴장하고 네네. 그 뒤로 방송 전에 좀 한 몇 번 얘기했어요. 얘기했잖아요. 맞아 맞아. 재밌어. 네, 긴장 풀어주시고 그 염색한 게 훨씬 나아졌는데. 아 진짜요? 그 안에 막 브릿지 그거 말고 어 빨간색 브릿지 말고 네, 지금 훨씬 잘 어울리네. 염색하는 거 알아채는 남자요? 점색 별론가? 어 근데 직업군이 너무 아깝다. 왜? 왜 그만뒀어요? 너무 얼굴이 아까워서? 아 그건 아니고 그럼 이제 인생이 한 번인데 한 가지 일만 하기 좀 그래가지고. 진짜? 근데 직업군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? 근데 요새 또 막 강철부대 이런 거 나오잖아. 거기서 만약에 진짜 나왔잖아요? 괜히 했나?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 진짜 그래. 인스타 팔로우 수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 팔로우가 많아졌던 시기가 그 태양의 후예 했을 때. 근데 송중기랑 송혜교가 나왔는데 왜 팔로우 수가 늘었어요? 군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이제 다른 인스타에 있는 군인들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. 아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다? 네. 어 저 진짜 그러면 유튜브도 해요? 접었어요. 왜? 브이로그 이런 거 올릴라 했는데 일상이 끊겨가지고. 아 코로나 일상이 너무 한정적이야? 네. 어. 집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. 한창 BJ들 코인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. 맞아 비트코인 방송. 보면서 아 진짜 하면 안 되겠다. 아니 근데 나는 그 용어를 알고 싶은 거지. 자기들끼리만 알고. 용어? 비트코인 용어?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숙덕거리고 막 내 친구들도 막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막 이거 어떻네 저건 어떻네 이러니까. 아 이거 사라 저거 팔아라. 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무식해 보이는 거지. 나는 그 단체물에 내가 못 끼는 거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어디 가서 중심이 돼야 되는 스타일. 근데 얘들 절대 하지 말래. 내 성격상 했다가 잠도 못 잔다더라고. 주식은 그래도
정해진 시간 있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방송할 때 계속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. 봐봐, 알려고 하지 마 만수가. 저 멘부샤가 또 제 완전 짱친 언니거든요. 저분도 이랬나? 저 짱친 언니는 거의 자동차 하나 그냥 알렸죠 그냥. 그래갖고 이러죠. 만수가 월세 낼 돈이 없다. 만수가 저번 때 잘 쓰셨다. 후! 난 좀 남자가 반전 매력이 있어야 좀 쪼끌려. 어디에서? 세게 생겼는데 굉장히 순하다거나. 저 되게 순한데. 넌 세게 안 생겼어. 넌 공주같이 생겼어. 세게 안 생겼어요? 너 예쁘게 생겼어. 맞아! 너 송승헌 느낌도 있어. 김가주님 구독 1 개월 감사합니다. 2021년 핸드판 송승헌 느낌 있지. 어우 감사합니다. 빨간색 하트 빨간색 하트 제지돌보님 구독 1 개월 감사합니다. 까을님 구독 1 개월 감사합니다. 한영이님 팬 다 잡아야 돼. 다 큰 손이야. 서은혜님 구독 1 여러분들 인정? 와 이거 얼마예요? 빨리 먹어 빨리. 네. 빨리 먹어봐. 우선 찌개부터. 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? 괜찮아? 너무 짜지 않아? 너무 졸여가지고.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짭조름한 거. 와. 괜찮네. 맨날 이제 배달 음식에만 찌들어 있다가 막 먹으니까 자꾸 엄마 생각이. 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 보이냐고요? 만수기가 좀 커서 그래요. 후! 몸무게 몇이야? 왜요? 68? 68? 뒤집으면 만수기 몸무게 숫자라고요? 그러면은 연애 안 한 지 1년 됐는데 아, 외롭진 않아요? 기념일에도 방송하고 이럴 때? 크리스마스 이럴 때? 그리고 막 팬들이 이제 좀 늦은 날 있잖아요. 오하다 왔어요. 데이트하고 왔다 이러면 아 부럽다. 주변에 주변에 친구들한테 소개받아갖고 연애하고 싶지 않아?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. 그러니까 방송하면 이게 만날 길이 없던데. 맞아. 새로운 분을. 그건 진짜 인정. 왜냐면은 BJ는 완전 밤에 방송하거나. 맞아요.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도 다 자고 있고 막 나는 쉬는데 얘는 안 쉬고. 오늘 우리 만숙이를 자연스럽게 만나셨네요. 그쵸 그쵸. 이 남자냐 네 이상형이? 이상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착해. 싸가지 존나 없어야 돼요. 제 친구들은 내 가끔가다 저한테 막 무슨 드립 치면은 싸가지 존나 없네 막 이러던데. 저 내일은 그럼 신부 수업으로 오면 되나? 한영공주도 신부 수업 받자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밥 해주는 거고. 걔는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주는 거. 그래서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? 시청자 애들이? 아휴 남자들은 음식 갖다 바치고 여자들은 일 시킨다고. 나 진짜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. 이거 드세요? 이거 드세요? 이렇게 해서요? 이렇게 해서요? 이렇게 하세요? 알려주는 네 알려주는데 여자는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고 남자는 밥 먹여서 보낸다고. 섭섭하지? 의도가 그게 아닌데 섭섭하긴 해요 솔직히.